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서 10장 1절 그리고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안에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을 대행하는 통치자로 사울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도 신약의 주님께서 기름을 붓고 있죠.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6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은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십여일이 넘도록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은 예언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증거하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여 3천명, 5천명,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옷을 입는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요한 1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제사장을 임직할 때 행했던 의식입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멍에 어둠의 멍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로운 하늘 백성 삼아주라는 것이지요. 제사장에게 붓던 기름 부음을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게 되었고 또 선지자가 후배 선지자를 또 세울 때도 기름을 붓게 됩니다. 오늘은 왕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지도자에게 어떠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유익한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사야 10장 27절에는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리니 이는 기름진 까닭에 그 멍에가 부러지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는 무거운 멍에 사슬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 어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은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지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게 있어졌던 네 가지 변화의 사건을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 현대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네 가지의 유익과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변화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좋게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의 원어는 뒤집어진다, 전복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워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혀의 언어로 바뀌어졌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는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결국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새 마음, 다른 마음, 변화를 입은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지도자로서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민족 국가를 위해서 공직자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로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 지혜로 인도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마음, 내 마음이 아닌 지금까지 내 생각이 아닌 주님 주시는 지혜, 주님 주시는 능력,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회를 붙잡는다라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를 붙잡는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기회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 말로 손입니다. 야드. 하나님의 손. 손은 능력과 권세, 힘이죠. 하나님의 손을 따라간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능력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셨다, 권한을 위임했다, 그럴 때도 다 이런 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의 일을 나에게 맡겨줬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리고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단어도 얻다, 발견하다, 찾아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 붙잡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행한다는 그런 단어는 창조하다, 만들라는 그런 성경 히브리 언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이루어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붙잡는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역사, 창조적인 기적, 그걸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내 것으로 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요. 우리가 히랍 신화에서 생각하듯이 기회는 앞에만 머리털이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다. 그래서 앞에서 붙잡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회는 그렇게 잡혀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능력을 따라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고 일으키고 발견하고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며 길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길을 붙잡는 기름 부음 받아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장 유능한 멘토를 평생 무료 수임하게 되죠. 가장 유능한 교사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을 오늘 성경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다음번 말씀할 때까지 당신은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주님이 감동할 때까지 자기 생각 내려놓고 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그 다음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 마술적으로 믿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 주시고 감동 주시죠. 은혜 받게 하시죠. 그러면 앞으로의 길이 쭉 열려지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면 또 그만큼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번 행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십니다. 믿고 헌신하고 따라가면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을 쭉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옮기라, 아멘. 옮겼더니 복주리라 했고, 아멘. 예배 드렸더니 또 다른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응답받았어도 오늘 응답이 다르고, 오늘 성령 충만했어도 내일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도력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네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해서 참 지도자이신 가장 유능한 교사를 모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무료 수임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유능한 멘토가 그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변호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대변하시는 변호사, 지혜로운 교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고 따라가면 또 그 현장 속에서 할 말을 주시고 내 생각 준비된 원고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혜로운 말씀을 주어서 길을 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가장 유능한 멘토, 가장 유능한 변호사, 가장 유능한 전략가, 전술가, 가장 유능한 교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처럼 사울이 예언을 했다. 사울도 예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누구도 다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을 갖다가 어떤 신령한 쪽으로 나하고 거리가 먼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라는 뜻을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높고 거룩하신 이름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요, 세상 우주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말, 노래가락에 붙어도 좋고 안 붙어도 좋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시인처럼 유언하면서 그가 인생 장막을 떴습니다. 다윗이 시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이사야, 에레미야 모두 다 시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시인입니다.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들꽃을 봐라. 시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시인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언어입니다. 예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구속의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의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들을 시인하고 송축하는, 그러니까 예언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다면 예언의 두 번째는 하나님 하신 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자랑하는 말이 예언입니다. 물론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주기도 하지만은 예언이라는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 은행에 돈을 예치하죠. 그 맡길 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는 게 꼭 어디 그 신령한 무당처럼 뭐 앞니를 내다보고 점치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 성품,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간증하고 노래함으로써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복되게 살아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혀가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영의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언어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의 노래,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만났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메시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을 받은 네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이 기름을 오늘 교회에 붓고 있고 시청자들 여러분들에게 붓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 혀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 하신 일을 노래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기름부음을 받게 되면 가장 유능한 성령의 교사, 카운셀러, 부회사의 인도와 지도와 변호를 여러분들이 가운데 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능력, 그 움직임 따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역사를 붙잡고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변해드릴 것입니다.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참을성 있고 좀 더 긍정적인 언어로 조금 더 밝은 찬양의 언어로, 여러분 주님은 오늘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예배 때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고 주의 종들의 강단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왕의 기름 부음,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미니언,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언적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가장 유능한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카운셀러에 평생 무료 수임 혜택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 주의 손길을 붙잡고 아름다운 일, 창조적인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빕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을 붓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의 가지고 전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